정도 더 해야 되나? 그 구매 안전 서비스 위험증? 확인증? 그거 발급받으러 가고 있어. 통장도 만들고 왔고. 뿌듯해. 사업자 응원 통장 박유진 오아무르님. 그리고 OTP도 발급받았어요. 응. OTP. 근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진짜 뿌듯하네요. 이제 제가 할 일은 홈페이지에서 구매 이용 확인? 에스크로라는 그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통신판매업에 신고를 해야지 이제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그 에스크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에스크로를 또 하려면 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다 해서 했고 또 사업자 통장이 있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순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통장,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이렇게 그 세 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 농협?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세 군데가 되니까 가셔서 발급 받으셔도 되고 근데 그 에스크로는 국민은행은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통장 발급 받는 것만 은행에서 참고해서 하고 지금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로 에스크로 신청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던가 아니면 뭐 파일로 받으면 그걸로 이제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차차 보여드릴게요. 지금 찍고 있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켓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제 첫 마켓이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옷들은 이렇게 자켓, 티, 바지, 원피스, 부츠, 가방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이 자켓은 오버핏 자켓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는 자켓이에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켓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저한테는 자켓이거든요. 보시면 주문하는 방법은 제가 다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도 꼭 읽어봐주세요. 일단 색상은 블랙하고 브라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블랙은 어디 입어도 진짜 다 매치가 잘 되는? 아니 체구가 좀 많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은 안 드려요. 좀 많이 클 수 있어서. 그래서 키가 한 163 정도 이상이시거나 오버핏을 평상시에 즐겨 입으신다, 아니면 오버핏 자켓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오버핏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켓이에요. 전 이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원피스랑, 니트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걸쳐입어도 정말 이쁘고 두께감이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래서 초겨울까지는 안에 두꺼운 니트나 뭐 그런 걸 입는다면, 매치해주신다면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두께예요. 브라운은 진한 브라운색인데 진짜 예쁘게 잘 빠졌어요. 정말 고급지고 흔하지 않은 색상이어서 바로 보자마자 사입해왔습니다. 핏이 딱 이 정도 와요. 힙을 덮어줄 만한 기장이고 팔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어주시면 딱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정말 멋스럽지 않나요? 자연광에 찍으면 살짝 더 이렇게 갈색빛이 나요. 그래서 어느 빛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력을 뽐내는 자켓입니다. 빛이 없는 데서 보이시면 완전 고동색. 너무 예쁘죠? 진짜 고급스러운. 어깨 라인도 정말 예뻐요.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다들 이렇게 자켓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소매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포멀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자켓 자체가 이렇게 깃이 올라와 있는 제품이어서 이것도 저는 좀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추천드리고 싶은 자켓입니다. 티예요. 색상은 베이지랑 블랙이 있고요. 이렇게 팔이 정말 똑 떨어지게 예쁘고 팔 라인도 정말 예쁘게 잘 잡아주는 티예요. 이거는 정말 뭐 트렌치코트 입어도 예쁘고 그냥 코트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자칫하면 이런 색이 좀 상체를 부각시켜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살짝 이렇게 넉넉한 핏이어가지고 부각은커녕 더 슬림하게 해주는 블랙 색상은 이렇게 코디해주셔도 돼요. 이건 제 친구가 160인데 키가, 친구가 착용했는데도 이 친구는 체구가 좀 조그만 편인데도 되게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 찰랑거리는 느낌도 이 뒤에다가 영상 뒤에 포함시켜드릴게요. 데님 팬츠. 이거는 정말 핏이며 색감이며 착용감이며 다 마음에 들었던 팬츠예요. 살짝 이렇게 입으면 들어가는, 끝에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일자로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면서 다리 라인을 좀 더 멋있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켓에 입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시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롤업해서 입는 게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스니커즈에는 다 풀어가지고 그냥 코디해주시는 것도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면 살짝 찐청으로 보이면서도 딱 중청과 찐청의 사이, 워싱이 정말 예쁘게 잘 빠진 제품이에요. 되게 유니크한 색상이죠. 없어요. 안 늘어나고 그대로 복원되는 탄탄한 면에다가 색감까지 예쁘고 허리도 적당히 잘 맞고 바지는 정말 오랫동안 탄탄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렇게 스니커즈랑 다 풀어서 이렇게 끝까지 오게 기장감이 한 이 정도 와요. 제가 68이거든요 키가. 근데 저 미디움 사이즈 입었을 때 딱 이 정도 예쁘게 발목이 걸쳐지는 정도로 옵니다. 이거는 162 친구가 S를 착용한 셋인데요. 딱 여기까지 오시는 거 보이세요? 저는 바닥에 너무 끌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기장이 어쩜 이럴 수 있어. 딱 여기까지요. 너무 예뻐. 이건 진짜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 이거는 니트 원피스인데 좀 오래 앉아있으시거나 편한 걸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인을 이렇게 싹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일자로 똑 떨어지는 핏이에요. 뭐 허리를 딱 잡아줘서 배에 힘을 주는 일이나 아니면 뭐 너무 딱 달라붙어서 뭐 무조건 겉옷을 입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핏도 아니고 적당히 넉넉해서 입기 정말 편한.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정말 많이 입고 온 출근룩으로 정말 좋은 원피스입니다.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정말 좋고 이렇게 목 라인도 정말 예쁘게 나왔고 팔 기장도 좋고 늘어남도 괜찮았고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러게 제일 좋았어요. 겨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두께에 잘 드러나고 편한 원피스입니다. 이건 디테일이 좀 들어간 원피스예요. 새틴 소재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요. 일단 이거 기장감이 미쳤어요. 딱 여기까지. 그리고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A라인으로 여기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 셔링이 딱 잡아주니까 이 라인이 걸을 때마다 계속 바뀌면서 보세요. 너무 예쁘죠? 착용감도 정말 편해요. 너무 타이트한 핏이 아니어서.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여기 퍼프 소재로 돼 있고, 그리고 세팅이라서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정말 예쁜,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거는 근데 소재가 조금 얇은 소재여서 위에다가 좀 두꺼운 코트를 입어주시거나 아니면 안에다가, 이게 라운드 넥이어서 안에 히트텍 입어주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좀 이게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히트텍 입고 이거 딱 입어주면, 이 색상도 정말 예쁜데 제가 피팅을 못해가지고 강강강강 추추추추추 부츠예요. 제가 앵클 부츠를 신을 때마다 조금 발가락이 항상 아팠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가 파는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편해요. 굽은 5cm가 되는 부츠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보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는 부츠예요.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굽도 적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크가 없어서 한 번에 양말처럼 쭉 신으시고 벗을 때도 그냥 쭉 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앵클들 좀 불편한 점이 벗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스펀키가 있는 과즙 소재여가지고 벗을 때도 수월하고 신으면 이렇게 딱 종아리에 달라붙어서 더 슬림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 하루 종일 신었는데 정말 발이 하나도 안 아픈 건, 이런 앵클은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바지 입어줘도 정말 예쁘고, 너무 예쁘죠? 고급진 거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예쁘고, 예쁜 광이 나는 그런 소재입니다. 뒷굽도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동그란 굽도 아니고 네모난 굽, 이렇게 딱 말발굽 진짜 예쁘죠?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 정말 예뻐요. 고급진 거 보이세요? 이건 진짜 앵클은 신고 싶지만 불편한 거 싫다 하시는 분 얻어가세요. 진짜 강추. 이건 두 컬러 다 너무 예쁜. 전 사실 블랙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걸 진짜 많이 신긴 하는데 얘도 진짜 예뻐요. 이것도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포인트도 아니죠 사실, 베이지는 기본이죠. 최고예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근데 한 사이즈 크게 신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들어갈 때 지퍼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크게 신으셔야 더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이건 진짜 제 인스타하고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등장했던 가방이죠. 화이트백인데 정말 이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살짝 어딜 입어도 딱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생각보다 때도 많이 안 타고 제가 정말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이거는 거의 매일 들다시피 들었던 가방인데 뭐 처음이랑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계속 그대로 예쁜, 어떻게 들어도 어깨 앱에도 예쁘고 이렇게 팔에 걸쳐도 예쁘고, 뭐 수납력도 물론 너무 좋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다 보니까 안에 뭐 파우치 두 개에다가 보조배터리 다 들어가요. 평상시에 들고 다니시는 제품들 충분히 수납되고 안에도 이렇게 너무 예쁜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입어도 예쁜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 화이트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인스타로 먼저 확인하고 너무 예뻐서 이번 신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런 쉐입이 또 요즘 유행인 것 같아서 하나 사와봤습니다. 이 마켓은 이렇게 해서 다 끝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21일까지 제가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한번 와서 다들 꼼꼼히 한번 구경해주세요.